17세기 스코틀랜드 루이스 섬에 살고 있던 10살의 소년 코이니치 오드아. 소년은 언제나처럼 해안가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년 앞에 갑자기 여자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났다. 깜짝 놀라 기겁을 한 소년에게 유령은 놀라지 말라고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유령은 자신이 노르웨이의 공주였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과거에 불행한 일을 겪으며 공주는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지금도 해안가에 자신의 유골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유령은 자신의 유골을 수습해서 묻어달라고 소년에게 부탁했다. 소년은 유령이 알려준 해안가의 장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유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유골을 모두 수습해서 작은 묘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년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낮에 본 유령이 꿈속에 다시 나타났다. 유령은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오드아는 꿈속에서 유령이 알려준 장소로 가보았다. 그곳에는 돌이 놓여 있었는데 돌에는 특이하게도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그런데 오드아가 돌에 뚫린 구멍 속을 들여다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구멍 속에서 오드아가 본 것은 미래의 일들이었던 것이다. 이후 오드아는 구멍 뚫린 돌을 이용해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드아가 예언한 미래의 일들은 놀랍게도 모두 적중했다. 하루는 오드아가 길을 걷다가 어떤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드아는 그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었고 남자는 빚 때문에 딸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라고 대답했다. 오드아는 그의 말을 듣고 구멍 뚫린 돌을 통해 남자를 투시해 보았다. 그러자 한 노파가 그에게 돈을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다. 오드아는 그에게 곧 빚을 갚게 될 것이고 딸을 빼앗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남자는 친척 노파로부터 고액의 돈을 받게 되었고 그 돈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신비한 예지력이 스코틀랜드 전역에 널리 알려지면서 코이니치 오드아는 예언가로 유명해졌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듣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16세기 프랑스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었다면 17세기 스코틀랜드에는 코이니치 오드아가 있다. 이렇게 오드아가 예언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면서 그는 한 권력자의 눈에 띄게 된다. 시포스 백작은 그 지역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오드아는 그의 곁에서 예언가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포스 백작은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떠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시포스 백작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해진 백작 부인은 오드아를 불러서 백작의 안부를 물었다. 오드아가 돌을 통해 투시해 보니 시포스 백작은 프랑스에서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그 여성과 만나느라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자 오드아는 백작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백작 부인은 모든 것을 전부 다 털어놓지 않으면 오드아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오드아는 자신이 본 것을 모두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포스 백작 부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녀는 오드아가 자신과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백작 부인은 오드아를 처형하라는 명을 내렸고 오드아는 처형대 앞에 서게 되었다. 오드아를 처형하기 전 백작 부인은 오드아에게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나 오드아는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고 그는 결국 처형되고 말았다. 그런데 오드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백작 부인에게 저주와도 같은 예언을 남겼다. 시포스 백작의 후손은 성옥열에 걸려서 귀가 묻고 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4명은 모두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남은 후손은 가문의 모든 영토를 남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이로써 시포스 가문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1766년 오드아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시포스 백작의 후손인 프란시스 맥켄지는 12살의 나이에 성옥열에 걸렸고 이로 인해 청각을 잃고 말도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4명은 모두 병에 걸려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
그 후 프랜시스 맥켄지의 유일한 상속자인 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영주에게 가문의 토지와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 시포스 가문은 멸문하고 말았다. 이렇게 오드아의 예언은 먼 미래까지 내다보았으며 정확하게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를 보고 후대의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그가 적중시킨 예언은 이외에도 많다. 코이니치 오드아가 적중시킨 예언을 좀 더 살펴보자. 18세기 중엽 도살자가 나타나 하일랜드 지역을 붉은 피로 물들일 것이다. 1746년경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지역에서 컬로든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하노버 왕가의 컨벌랜드 백작이 승리했다. 그런데 컨벌랜드 백작은 실제로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 지역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에버딘에 검은 비가 내릴 것이며 그 검은 비는 그곳의 주민들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1970년경 스코틀랜드 북해 인근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다. 이 유전에는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서 에버딘은 유럽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지가 되었다. 오드아가 말한 검은 비는 바로 석유를 가리킨 것이었다. 그리고 오드아의 예언대로 이로 인해 에버딘의 주민들은 풍요로워졌다. 오드아가 남긴 예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코이니치 오드아는 인류와 전 세계에 대한 엄청난 예언을 남겼다. 오드아는 생전에 스코틀랜드의 스트라스 페퍼 지역에 바위 하나를 세웠다. 바위에는 독수리 모양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글스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글스톤을 세운 다음 오드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이 바위가 쓰러질 때마다 세상에는 커다란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이글스톤이 첫 번째로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리고 이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다음 이글스톤이 두 번째로 쓰러지게 되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드아의 예언대로 또 다른 재앙이 벌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글스톤이 쓰러질 때마다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글스톤이 또다시 쓰러지게 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다. 오드아가 이글스톤에 관해 남긴 예언은 또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바위가 세 번째로 쓰러지게 되면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곳의 주민들은 오드아의 예언을 몹시 두려워했고 이글스톤이 다시 한번 쓰러지지나 않을까 크게 걱정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1950년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글스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위 아래에 콘크리트 공사를 해서 단단히 고정시켜버렸다. 그 후 이글스톤은 쓰러지는 일 없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서 있다. 하지만 오드아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언젠가 거센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 이글스톤이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글스톤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